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나이트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7셋에 마이셋 7보장 무기는 구현하려고 합니다. 사카 5앱은 어떻게 만드나요? 사카 4앱의 효율은 어떤가요? 장갑 2실퍼 올텐 6퍼인데 크뎀으로 변경해야 되나요? 엠블은 방모인데 다른 걸로 교환해야 하는지, 가장 애매한 게 망토 여지인데 앱솔을 가져와야 되는지 아니면 앱솔을 토대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아이템 실로 잼백어 요거 했는데 더 해야 할 게 있는지, 500억 정도 템 더 맞추려고 합니다. 템들이 에디가 안 좋은데 나중에 템을 맞출 때 다 팔고 다시 맞추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큐브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군요. 그렇답니다. 자자, 고객님의 고민은 사카 5앱이 문제군요. 근데 500억이 들어오잖아, 그지? 그렇지요. 아, 뭔가 버리기 아깝다. 아쉽네. 데미지 00이네. 00방 좋네요. 야, 방방 데미지. 아, 데미지가 아쉽지요. 아, 500억이 들어온다. 근데 세팅이 되게 이상하다. 레이보너 30퍼.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네요. 고객님의 추천드리는 사은품, 이거는 토드하는 것보다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고객님은 이제 500억이 들어오면은 새로 이제 에디가 안 좋기 때문에 아이템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업도 추업 문제고. 이런 거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그래도 6에 48 정도인데. 근데 에디 두 줄이 쉽지 않아가지고. 야, 고민해볼만 한 템인 것 같고요. 이왕이면 숄더도 500억 있으니까 사는 게 좋겠지. 보조도. 에디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괜찮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 보조 무기도, 무기는 뭐 당연히 바꿔야 될 물품인 것 같고. 다성이네. 애매하긴 하다. 메커네이터. 도미가 하나 들어와야겠지요. 메커네이터 괜찮지. 마이스터링이 하나 들어와야겠다, 그죠? 이건 계속 돌려보는 중이겠지요. 좋습니다. 1작밖에 안 돼있네. 4작까지 될텐데. 이거는 뭐 여유되면은 15% 18% 토드도 가능하니까요. 아잉메이 가프이어리 원래 귀걸이가 이런가 보군요. 하트. 큐브. 다 바꿔야겠는데? 일단은 무기가 어떻게 가느냐부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카 5앱은 모자를 얘를 카벨룸이나 블러드킨이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무기를 어떻게 갈지부터 생각해야 되겠는데. 어차피 좀 다 바꿔볼만 하지. 장갑은 대강 보통 3%의 크리 데미지 1%당 보통 주드 때 3% 정도 쳐주거든요.
말 그대로 24% 아닙니까? 그죠? 아, 27%구나. 그러면 클이 한 줄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무기를 먼저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4카 5엽의 효율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기 시세 장난 아니네요. 여기 시세 무지막지하게 세네. 아니, 레전더리 레어인데, 와, 이렇게 비싸요? 와, 뭐, 이거 매물도 없다. 엄청 비싸네. 아, 저게 비싼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 아, 레전더리 유닛 그 정도면은. 아, 이거 좋았다. 이거 괜찮네요. 아주 마음에 드는, 괜찮네. 잘 어울려. 무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부터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야, 리스콜드. 누가 51억에 사가지고 60억에 팔았구나. 야, 역시. 어디서버에서는 존재하는군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40장 정도. 17성에 4추업, 2추업이라고 하죠. 공격력, 공격력 18%의 방부고. 고객님께서는 이제 돈이 들어보니까는 템을 리모, 아, 또 재물비 또 먹, 또 먹었다. 아, 이거 좀 씌워놓읍시다. 자꾸 먹는 안 돼, 근데. 아, 무적의 비약이죠. 아, 고객님께서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리모델링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니온도 키울 수 있으면 좋고요. 리모델링 사은품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세터 효과의 정형화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니죠. 끼면 안 되죠. 아, 괜찮으십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한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됐군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